안녕하세요. 뜨개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가서, 얼마 전은 아니죠. 한 1월 말에 가서 친구 옷을 전달해주고 왔습니다. 이케아도 들러서 친구랑 엄청 재밌게 놀다 왔어요. 그리고 그 이케아 근처에 어떤 카페가 있었거든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게 개인 카페가 생겼는데 체인점이더라고요. 체인점 맞나? 하여튼 여러 동네에 막 있는 카페였어요. 되게 밀크티 맛있는 집이었어요. 거기서 친구랑 또 수다 떨면서 친구는 책을 읽고 저는 뜨개를 하다 돌아왔습니다. 친구 옷을 무사 전달하고 돌아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친구도 너무 마음에 든대요.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여기 어디냐면요, 저의 가게예요. 지금 어제 입주를 해가지고 오늘 청소를 하러 왔습니다. 아, 청소를 할것 없고 그냥 공사할 거뭐뭐 있는지 체크해서 쓰려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를 가져왔어요. 아니, 뭐 청소는 아니고요. 사실은 그냥 쓰레기 정리랑, 근데 저 쓰레기들을 그냥 두고 가셨네. 보이세요? 쓰레기를 그냥 두고 가셨어요. 허허. 짐을 언제 빼신 걸까? 하여튼 저는 저 싱크대랑 바 설치할 자리에 센치를 재야 해요. 그래서 아이패드 가져왔어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냥 놓고 가신 건가? 이 의자나 이런 거는? 진짜. 일단은 197. 그러면 앉은 데가 있나?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빈 공간을. 제 가게는 2층이에요. 이렇게 계단 따라 올라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창문이 크게 하나 있고요. 작은 창문 3개 있고요. 이쪽이 이제 바가 들어올 공간이에요. 저쪽에 싱크대 놓고 이렇게 바. 근데 여기 곰팡이가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 청소 어떻게 해? 업체분들 불러야 되나? 싱크대 올 거고 이렇게 뒷공간이 숨어있지요. 짠. 이쪽은 아마도 제가 뜨개 할수 있는 공간으로 저만의 작업실을 꾸밀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스콘을 판매할 거니까 이쪽에 빵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놓으려고요. 그리고 여긴 뒷문.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 인테리어가 조금 귀엽죠? 하여튼 이런 모습입니다. 일단 여기 바닥을 조금 쓸어가지고 대충 작업실 구도를 맞춰놓고 여기 수도 공사하실 분을 제가 숨고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아, 어떡해. 의자는 어떻게 하시는 거지? 팔아도 되나? 이렇게 제가 좀 뭔가를 좀 알아보고 다시 진전이 있으면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전 청소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축제는 또? 급하게 루즈를 발랐습니다. 짠! 제가요, 지금 퇴사를 하고요. 아직 다음 주까지는 한 이틀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퇴사를 하고 카페를 차리기로 했어요. 제 생각에는 뜨개 카페를 차리고 싶었어요. 뜨개 클래스도 할수 있으면 하고 뜨개 카페를 차리고 싶었는데
이게 또 뜨개 카페라고 해가지고 뜨개로만 너무 줄을 가져가면은 이제 뜨개 안 하시는 분들이 가도 되나 싶은 느낌이 들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카페 하면서 제가 스콘도 잘 만드니까 스콘도 레시피를 연구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홍차랑 같이 판매를 하면서 카페 운영하고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클래스도 종종 하면서 그렇게 작업실 겸제 뜨개 작업실 겸 카페 를 계약했습니다. 계약하는데 진짜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디를 계약해야 되고 어떤 어느 동네로 가야 되지 뭐 이런 거 처음부터 엄청 고민도 많이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막 아직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퇴사 처리도 안된 상태에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영상도 못 찍었고 뜨개도 잘 못했어요. 그리고 연차를 지금 소진 중이지만 이렇게 조금 더 쉬고 싶기도 하고 너무 너무 오랫동안 달려와가지고 먹고 사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안도 지금 다 수정을 하다가 말고 막 이래가지고 도안을 빨리 오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카페 계약해놓고 거기 또 공사 막 여기저기 견적 받으러 다니고 이것저것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체크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2월 초에 그 가게를 보고 가계약을 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3월 1일에 입주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두한달 동안 2월부터 3월까지 한달 동안 제가 진짜 여기저기 엄청 당근을 하러 다니면서 조명 소품이나 이런 것들 막뭐 쓸어 모으고 뭐 알아보고 검색도 해보고 카페를 오픈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지 뭐 이런 거다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한 달이 금방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3월 들어와서 입주를 하고 3월 4일, 오늘 3월 4일이에요. 3월 4일에 입주를 하고 막 대충 공사하기 전에 청소 조금 해놔야 되나 싶었는데 청소는 뭐 어차피 공사를 시작하면은 먼지도 많이 쌓인다고 해서 마지막에 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하려고요. 그래도 바닥은 조금 쓸고 이래야 될것 같아서 바닥도 쓸고 싱크대 설치될 곳에 뭐 수도 막 이런 것도 설치해야 돼서 그 기사님도 알아보고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정신없이 바쁠 예정입니다. 공사 끝날 때까지 오픈할 때까지 오픈하고 나서도 바쁘겠죠? 이것저것 제가 어쩌자고 이 카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공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치는 이 기분은 뭘까요? 아 쉽지 않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 뜨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제 머릿속에서 또 그냥 뜨고 있어요. 한쪽 팔까지 떴고 또제 의식의 흐름대로 뜬 꽈배기 니트입니다. 옷을 뜨는 과정을 찍어놓긴 했어요. 근데 이게 중간에 멈추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영상을 쓸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찍어놓은지 써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거는 지금 한쪽 팔만 마무리하면 되는 상황에서 멈춘 상태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가게 가가지고 공사해주시는 분이랑 얘기하고 저녁 때도 얘기하고 지금 또 가서 또 소품 같은 것도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옮겨놓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루도 금방 가고 그러네요. 그래서 영상을 못 올려서 정말 죄송해요. 제 수다를 들으면서 뜨게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앞으로 좀 열심히 한번 잘 해볼게요. 그리고 뜨게 그리고 공사하고 매장 카페 오픈하는 과정들도 궁금하신가요? 과정들도 제가 보여드릴 수 있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많이 앞으로 좀 주기적으로도 당분간 좀못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를 잊지 마세요. 제가 뜨게 할 시간도 많이 없을 것 같고 이제 진짜로 다음 주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 자재들도 같이 보러 다니고 하자고 해서
네, 근데 막 크게 그 시설 인테리어를 막싹 고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좀 너무 새거 같은 느낌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새 느낌이 안 났으면 좋겠어서 전체를 맡기는 건 아니고 그냥 카페 바나 싱크대나 이런 것만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공사를 하려고 해요. 페인트 칠도 하고. 원래는 거의 반셀프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반셀프 맞나? 인테리어 업체를 안 꼈어요. 그냥 제가 옷 거기 가게에 가벽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 그 가벽이 너무 이렇게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딱 반만 자르면 괜찮을 것 같아서 당근에 올렸어요. 사진을 찍어서 여기 요만큼만 잘라주실 분 업체 혹시 있으신가요? 가능할지 몰라서요. 여쭤봅니다. 이렇게 했는데 댓글이 엄청 달린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남겨주셨던 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잘라주세요. 이랬는데 혹시나 그분이 목공도 하시면은 같이 다 같이 그냥 바랑 싱크대랑 제작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혹시 목공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는 다 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카페 이렇게 인테리어 해주신 거 사진 보여주시고 이래가지고 조금 그래도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좀 그리고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제시하지도 않으셨고 그냥 적당했어요. 제 기준에 되게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었어요. 근데 또 모르죠. 제가 시세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분이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가 딱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은 당근으로 인연이 맺어져서 공사를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안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저녁에 지금도 약간 그 수도 공사하시는 분 만나러 지금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갔다가 와서 저녁에 또 도안 수정하던 거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짓고 할 겁니다. 내일은 또 동생이 와서 제가 집에 있는 가구들이나 소파나 이런 것도 다 갖다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짐들도 옮겨주고 같이 옮겨주고 하려고 원래 페인트칠을 같이 하려고 했어요. 반셀프 인테리어니까. 근데 공사해주시는 분이 페인트만 사다 놓으시면은 발라주시겠다고 마지막에. 그래서 오 그러면은 동생이랑 안 해도 되겠네. 그래 전문가가 바르는 게 낫잖아요. 아무튼 자재값이 드는 거 똑같고 저희가 안 해도 되니까 저희가 했다 괜히 망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분이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동생은 와서 그냥 집만 조금 나르는 거 도와주고 맛있는 거 먹이고 천천히 이렇게 쉬엄쉬엄 있다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랑 있을 시간에 노트북을 챙겨 다니면서 제가 도안을 수정해서 하루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되고 불안하고 떨리는 이 마음. 저 어떡하죠? 잘할 수 있겠죠? 너무 무서워요. 진짜로. 잘 해봐야죠. 버티자. 버티는 게. 제가 계약한 가게 근처에는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대로변에 있어가지고 그 골목 주차도 좀 어렵고 건물 앞 제가 2층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1층에 구제 옷가게 하는 사장님들이 계세요. 두 분이 계신데 이제 건물주님께서는 그 옆에 그냥 건물 옆에다가 주차 공간이 두 개가 있는데 1층, 2층 하나씩 나눠서 쓴다. 거기다 주차를 하면 된다. 이래서 처음에 딱 입주 날에 3월 1일 날 가서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사장님이 왜 가게 앞에 주차를 하냐. 이래서 저 2층 세입자라고 여기 주차 공간 두개 있는데 하나 저 쓰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가게 앞인데 왜 주차를 하냐고 여기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건물주님이 계약하실 때 여기다 쓰라고 하셨는데 건물주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나는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영업장이니까 그래서 그러신가? 이러고 그래서 그 건물 근처에 이제 입구 좀 피해서 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한 공간이랑 입구가 두 개인데 그한두개 사이에 이렇게 주차를 하나씩 해놓으셨더라고요. 같은 사장님 그 사장님들 두 분이서 그래서 그러면 이차 사장님들 차냐고 맞대요. 그래서
그러면 저 이 둘 중에 하나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건 잠깐 대놓은 거라고 우리도 가게 앞에 주차 안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다음 날 가고 다다음 날 가도 거기 주차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뭐야 이러고 그냥 또 이제 막 시작하는데 괜히 분란 만들고 이러기 싫어가지고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 옆에 지하주차장 있으니까 저기다 대라고 했는데 거기는 또 건물 관리인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주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도 돼 해도 돼요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되면은 근데 또 불안한 거 있죠. 막 표지판이 막 떡하니 있는데 발 적발시 뭐 불이익 책임지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주차 금지 외부인 주차 금지 막 이렇게 써있는데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아, 그래 좀 속상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공사할 때도 이 앞에다가 트럭이나 이런 거 올지도 모르는데 그때도 안 된다고 하시려나. 어휴 진짜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 옆에 주차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 주차하는 건 상관없어요. 제가 막 그냥 멀리 조금 주차해놓고 걸어다녀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사장님들도 주차를 안 하시는 거면 저도 할 말 없는데 사장님도 차 두 대를 주차 거기다 해놓고 저 뭐 그 가게 앞에 있는데 왜 주차를 하냐 이러셔가지고 조금 억울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잘 지내야죠. 한 건물을 쓰는 세입자로서 별 얘기를 다 했네요. 하여튼 그럼 저는 일단은 이제 조금 잠깐 좀 누워있다가 또 가게 한번 갔다가 저녁 때 돌아와서 쉬겠습니다. 내일은 또 동생 데리러 가서 밥도 먹고 이런 뜨개도 하고 도안도 수정하고 이런 걸 카메라로 담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너무 안 찍어서 그거라도 올리겠습니다. 동생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보고 그러려고요. 화이팅. 그럼 전 이만 내일 뵙겠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하얗지? 오랜만에 화장을 했어요. 동생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비행기 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분, 20분 있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동생이랑 제가 의자 당근 거래하는 거 있거든요. 그 당근을 거래하고 차에다가 의자 실어놓고 동생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가게에 그 의자를 옮겨놓은 다음에 조금 쉬려고요. 동생 그래갖고 내일 아침에 또 짐을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은 좀 쉬고 아침에 옮겨놓고 또 그리고 내일은 냉장고를 보러 가야 돼요. 새 거 냉장고랑 제빙기 이런 걸 보러 가야 되는데 새 거를 사려고 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고도 요즘 괜찮다고 해서 중고 가전 파는 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생 데리러 가면서 가져갈 것은 요 니트예요. 아직 이거 다시 풀러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무늬를 좀 착각을 해가지고 이쪽은 요런 느낌의 무늬거든요. 와플 무늬가 추가되고요. 그리고 뒷판에는 무늬가 없어요. 앞판에만 무늬를 주려고요. 실은 드리프터 실입니다. 컬러가 데님 컬러예요. 이거 드리프터 실을 그 누구지? 김대리님. 김대리님이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초보자 실추천인가? 그 영상을 보고 제가 계속 이걸 한번 써봐야지 하고 있었어요. 이 실이 굵기가 그렇게 굵지 않아가지고 3mm 바늘을 권장을 하는데요. 저는 무늬를 넣을 거기 때문에 4.5mm 바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편물 이렇게 떴을 때 설렁설렁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데님 컬러 너무 예뻐요. 제가 어떤 쇼핑몰에서 치마를 하나 샀는데 그 치마랑 입고 있는 파란색 니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제 스캔해가지고 똑같이 뜨고 있어요. 똑같이는 안
못 뜨겠죠? 사실은 그거는 기성품이니까. 똑같이는 못 뜨고 그 니트도 이런 와플 무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와플 무늬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와플 무늬도 없고 네. 뒷판에는 무늬가 없고 앞판에만 무늬가 있어가지고 그걸 똑같이 따라 뜨고 있는 중입니다. 그 치마랑 같이 입으려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조금 나갈 이제 막 양말도 신고 준비하고 챙길 거 챙겨서 동생을 데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일요일이라 공항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가서 근처 주차장에서 대기 타다가 동생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때 가가지고 탁 낚아채서 당근 거래하고 맛있는 거 먹이고 일을 시켜야겠습니다. 그럼 전 이따 뵙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피자집 또 왔어요. 생각한 것 같아. 작업 공간이 따로 있어서 너무 좋다. 뭐 뜰까? 사진 엄마. 그치? 조커잖아, 조커. 이렇게 조커. 그림 얼마 만에 그리는 게? 이렇게 오래됐어? 이렇게 제대로 그려요. 감사합니다. 눈 언제 그릴 거야? 눈 그릴 시간 없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딱 30분까지 끝내? 힘들어. 힘들나? 안경 안으로 비치는 그림. 잘한 대우리 내 동생은 꼽쌤을 놀랬잖아. 실탄 자격하러 왔습니다. 시작할게요. 너무 잘 봤어요. 똑같이. 지금 보는 점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지금 10점 들어갔어요. 지금은 방아쇠를 끝에서 힘으로 이렇게 눌러버려요. 앞에가 그대로 따라 내려가요. 그래서 당겨서. 앞에 점을 끝까지 보시고 손가락만 천천히 계속 밀려. 가운데 9점 들어가요. 9점. 9점. 잘하고 계십니다. 가운데 맞추고 싶어요. 불발. 어때? 아, 맛있어. 우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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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오케이. 2016년 드라마인데 7년 만에 봅니다. 보겠습니다. 토스트.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드디어 뜨개 도안, 엉석수에터 도안을 오픈했습니다. 네이버 스토어고요. 스토어 주소는 제가 설명란에 남겨둘게요. 그리고 여기도 잠깐 한번 띄워드릴까요? 도안 이제 진짜로 마지막에 수정을 하고 제가 그 테스터 분들께 보내드렸어요. 근데 또 엄마 눈에만 보이는 오타가 있었고 뭔가 이렇게 잘못된 오타가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최종으로 수정을 해서 최종 본을 테스터님께 보내고 저는 네이버 스토어에 오픈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 지금 어제 마지막 근무를 하고 오늘부터 쉬는데 오늘 또 카페 수도공사 하는 날이어가지고 카페 갔다가 돌아와서 도안을 열심히 수정을 다시 하고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저기 했습니다. 올렸습니다. 아직 퇴사를 했는데 아직 그 연차 기간이어가지고 퇴사 처리가 안 됐어요. 아예 처리가. 그래서 단독방을 혹시 몰라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나가도 되나? 너무 울리는데 지금. 어쨌든 저는 자유예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고 지금 더 앞으로 더 공사 때문에 더 바빠지고 오픈 준비 때문에 바빠지겠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설레어요. 무섭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 이거 지금 뜨고 있는 거 이어서 조금 떴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이 옆부분에다가 꽈배기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보이시려나? 됐다. 여기 이렇게 소매 옆부분이거든요. 여기가 가마코 부분이고 원래 여기까지가 무늬가 끝나고 여기 다 겉뜨기인데 뒷판으로 이어지는 조금 심심해가지고 여기다 꽈배기 하나 더 추가했어요. 긴 꽈배기. 도안을 오픈했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이게 도안 오픈에 관한 내용만 딱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앞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말씀드립니다. 상세 설명란에 제대로 적어 놓겠습니다. 진짜로 고민도 많이 하고 전에 설명이 진짜 제가 이번 도안을 만들고 나서 전에 했던 멍석수에서 도안 진짜 장난이었구나. 애들 장난이었구나 느꼈어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막 하는구나. 이랬어요. 진짜 초짜의 경험이죠. 그래서 도안 만들 때는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는구나를 지금 확실히 알아서 다음 도안을 만약에 제작할 수 있게 됐을 때를 위해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도움 주신 테스터님들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진짜 저의 스승님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이제 2, 3일 뒤에부터 제대로 된 공사가 시작되거든요. 또 공사 들어가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공사하시는 분이 제가 직접 공사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 정신이 없어질 것 같아서 영상을 또 이렇게 막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뜨개 할 시간도 많이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들여다보고 체크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일단은 또 공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되게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의 멍석스웨터 리뉴얼 도안 많이 사랑해주시고 만약에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작업 과정이나 이런 사진들 있죠? 완성하신 사진이나 뭐 그런 거를 자유롭게 인스타에 멍석스웨터 모스 스티치 스웨터를 태그해서 업로드해주세요. 인스타그램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볼 수 있잖아요. 함께 봐요. 뭐라는 거야? 하여튼 도안 드디어 완성하고 오픈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그러면 저는 요거 언제 완성될지 모르겠지만 요 완성작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도 행복하고 즐거운 뜨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